우리 자유한국당의 원대한 첫 걸음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수구좌파적 경제 폭정의 종언을 고하고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새롭게 일으킨 역사적인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분과별 주제 발표를 맡아주신 우리 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 분과위원장님 여러분, 또 토론을 맡아주신 전문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상 기록을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경제 상황을 치닫고 있습니다. 생산, 투자, 수출, 내수 모두 주저앉았고 급기야는 성장률까지도 마이너스로 추락했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공장을 뜯어서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매력을 잃은 한국 시장에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청년 넷 중에 한 명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고 경제의 허리인 30대, 40대 일자리도 한 달에 수십만 개씩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아예 성장의 동력까지 꺼져가는 상황이 아니냐, 그런 지적이 많습니다. 어쩌다가 우리 경제가 이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의 철 지난 좌파 경제 폭정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골고루 잘 살게 해주겠다고 하는 달콤한 거짓말로 반시장, 반기업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결과적으로는 모두가 골고루 못 사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어느 한두 군데를 고쳐서 살려낼 수 있는 상황을 이미 넘어갔습니다. 경제정책의 패러다임부터 세부정책 하나하나까지 완전한 대전환을 이뤄내지 않고서는 경제도 민생도 미래도 살려낼 수가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우리 당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지금이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질 수 있다고 하는 참으로 절박한 심정에서 출발했습니다. 철저하게 대안 중심, 현장 중심, 민생 중심으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일으키고 고난에 빠진 민생을 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 주체들에게서 이 정권이 빼앗아간 자유와 자율 다시 되돌려 드리도록 할 것입니다. 시장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또 상생의 노동개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갈등과 혼란만 유발하는 가짜 공정이 아닌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진짜 공정 경제를 만들어 나가야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에 짐을 지우는 퍼주기 복지가 아니라 모두가 행복한 지속 가능한 복지가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활력, 상생, 공정, 지속 가능, 이런 네 가지를 기치로 대한민국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다시 일으켜 내도록 할 것입니다. 2020 경제대전환 프로젝트는 시작은 우리 당에서 하지만 과정도 결과도 모두 함께 국민들과 함께 이뤄가야 하는 범국민 경제 프로젝트입니다. 부지런히 현장을 뛰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습니다. 국민의 의견이 우리의 대안이 되고 국민의 참여가 우리의 동력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렇게 무너지고 망가진 경제를 다시 살리는 일이 얼마나 시간과 많은 노력을 필요로 할지
상상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민생의 고통과 나라의 미래만 생각하면서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고 반드시 경제 대전환을 이루어내도록 우리 자유한국당이 앞장설 것입니다. 참여하신 위원님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경제를 일으키는 대전환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국민들께서도 우리 당과 이 위원회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일들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국민들과 함께하지 않고서는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리가 같이 논의하고 나눈 이야기들, 우리가 결론된 것들, 우리가 검토하고 있는 것들을 국민들에게 다양한 경로에들 계시니까 다양하게 알려드리고 또 즉시 공유해서 국민들과 함께하는 경제 대전환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십니다. 그 길을 우리가 모두 다 힘을 합쳐서 뚜벅뚜벅 걸어나감으로써 이 정권이 무너뜨리는 경제 반드시 살려내는 경제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